오미크론 우세 지역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검사 및 치료 체계 이행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정상 및 무증상 확진을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과 기전자들 등 집중 배정하는 등 기능을 보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방역과 의료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에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등 현재 오미크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든지 여러 선별적 검사들 대상으로 검사 및 치료 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향은 기존의 PCR 검사와 선별 진료소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고위험군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PCR 검사 이외에 자가 검사 키트와 활용되고 지역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역할도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 확인서는 이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대신 자가 검사 키트 또는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이 됩니다. 선별검사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 키트 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의사가 진찰한 후에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진료를 위해 동네 의료기관을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광주에 23개, 전남에 15개, 평택에 2개, 안성에 3개, 총 43개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진찰과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주로 고위험군 이외 대상자들에 대한 검사와 진료 기능을 맡게 되고 계속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투약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내에 들어온 먹는 치료제는 1월 20일 어제까지 총 109명에게 투약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도 현행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는 60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280개의 담당 약국을 1월 말까지는 46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